며칠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엽 씨가 찾은 곳은 어느 분위기 좋은 바. 상엽 씨 한 여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이건 우리 아름다운 미녀분께 드리는 선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잠시 후 다시금 바안을 배회하는 상엽 씨.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여성을 향해서 다가가는데요. 왔어요? 왔어요? 아, 서연 씨하고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정말 몰라보겠어요. 아. 그 막노동 일은 접은 거예요? 아, 그 철거? 잠깐 아는 형님 일 도와준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내가 그런 거 지금 안 해보면 언제 또 해보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는 상엽 씨. 서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데요. 서연 씨, 마음의 준비 됐어요? 네, 근데 뭘 보여준다는 건지 긴장되네요. 서연 씨가 이걸 보게 되면 내가 더 달라 보일 거예요. 정말요? 가시죠! 자.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엮이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서연 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삽질하고 있는 상엽 씨. 이런 인적 드문 야산에 상엽 씨의 비밀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서연 씨는 잔뜩 긴장한 기색인데요. 제발 서연 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제가요? 미역고. 땅속에 묻혀있던 가방을 직접 열어보는 서연 씨. 아니,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겁니까? 왜 그래요? 못 볼 거 본 사람처럼. 상엽 씨. 내가 달라 보일 거라고 했죠? 이런 이런. 아무래도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